들었어? 뭘?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? 무슨 소리? 새! 설마 들킨 건 아니겠지? 새는 왜 들었어? 밀어먹었어? 응, 새. 글쎄, 난 못 들었다. 분명 새였어. 틀림없는 새소리를 들었어. 여긴 썩은 냄새만 진정한 건데 밑바닥일 뿐이야. 그런 건 없어. 정말 새였다고 해도 살아남긴 힘들어. 왜? 우리가 이 배를 탄 지 얼마나 되었지? 오늘 몇 번째 밤이더라? 아니, 몇 번째 낮인가? 이곳은 산소도 부족하고 공기도 뜨거워. 우리 며칠 동안 상한 밀가루빵만 먹으며 생쥐처럼 숨어 지냈어. 난 배에 타던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.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잠을 자는 것뿐이야. 지금 자지 않을래. 시간을 보내기엔 잠이 제일이다. 어두운 곳에서는 잠이 안 와. 여태 그걸 먹고 죽구나. 아직도 가끔 안목에 시달리는 걸 니들이나 어머 속에 가두고 가버리는 꿈. 그건 장난이었어. 그땐 다들 어렸으니까. 나 알아. 단지 이곳이 꼭 그 빈지 오물 같아서 그래. 그때처럼 알바를 어머 속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야. 이 어둠은 아주 잠깐이면 사라져. 네가 진짜 무서워해야 어둠은 따로 있다고. 그래도 여기 정말 기분 나빠. 정상이 아니야. 이곳의 어둠조차도. 머리가 아파. 하지만 다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? 잊었어? 우린 지금 여행을 가는 게 아니야. 그런 얘긴 여기는 어울리지 않아. 가슴이 답답해. 무슨 말이든 해야겠어. 공기가 점점 줄고 있어. 말을 많이 하면 너만 힘들어.